후삼국 시대의 백제 견훤은 삼국 통일을 위해 신라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신라를 공격합니다. 한편 고려의 왕건은 동맹관계에 있던 신라의 상황을 듣고 군을 일으켜서 신라로 향하게 됩니다. 이를 예측한 백제군은 공산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고려군이 백제군의 진영에 들어오자 공격을 하였고 고려군은 탈탈 털리면서 왕건의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때 장수 신순겸이 기지를 발휘해 본인이 왕건의 옷을 입고 장병들 앞에 나아가 싸우다 전사하게 됩니다. 왕건은 백제군으로 변장해서 우여곡절 끝에 피신을 합니다. 공산에서 펼쳐진 전투에서 고려의 여덟 장수가 전사했다고 하여 팔공산이 되었고 백제의 공격을 받고 고려군이 흩어진 곳이 파군제, 왕건이 잠시 몸을 숨긴 곳이 은저강, 긴박했던 전투의 상황이 아직도 지명으로 남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